민족의 독립운동 두 번째 영상입니다. 자,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 3.1운동 이후 얘기를 이전까지 했었고요. 그 이후의 연장입니다. 43번입니다. 3.1운동 이후 서울에서 출범한 임시정부가 있었더라. 앞서 봤었던 블라디보스토크에서는요. 대한국민의회가 만들어졌었고요. 서울에서는 3.1운동 이후에 한성정부가 출범하게 되지요. 이승만이 직전관 총재에 여기에 임명되기도 했었던 이 정부. 그리고 44번 상하이에 출범한 임시정부 조직이 있었다. 이게 바로 이제 중심이 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되죠.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요. 상하이에서 출범했다가 이후 40년에는 충칭에 정착하기도 하겠구나.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관련한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5번 임시정부가 출범한 초기 중심지 어디요? 상하이. 46번이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입법부가 있었고 행정부, 사법부 다 있네요. 자, 입법부는 임시의정원 의회죠. 행정부는 국무원이라고 했구나. 사법부는 법원이라고 했고요. 삼권분립의 민주공화제 정부이구나. 대한민국 임시정부. 3.1운동의 결과. 47번 자, 한성정부의 집정관 총재였었는데 임시정부의 통합 이전에는 국무총리 직책을 달고 있다가 통합 이후에는요 초대 대통령으로 부임하게 되는 이승만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거는 주로 알고 계신 거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 그 이전의 직책들이 이런 것들이 있으니 눈으로는 보고 넘어가세요. 48번 무장 투쟁론자이자 사회주의 활동을 했었는데 대한민국 임시정부 통합한 이후에 국무총리 대통령은 이승만, 국무총리는 이동휘가 되겠습니다. 이동휘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총리. 49번 실력 양성을 강조했었던 독립운동가 그리고 미주지역의 대한인국민회 또 흥사단 이런 단체 활동과도 관련이 있었네요. 초대 내무총장 직책입니다. 누군가요? 안창호. 안창호 실력양성론자 그리고 대한인국민회. 50번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비밀행정조직.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국내외를 연결하는 비밀조직을 갖추었는데요. 바로 연통제와 교통국이 있어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비밀조직 연통제 교통국. 51번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미국에 두었었던 조직. 자, 이승만이 외교활동을 하는 조직이기도 하지요. 바로 구미위원부. 대한민국 임시정부 미국에서의 활동 구미위원부. 구미위원부 이런 외교활동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초기에 주력했었던 분야였었네. 52번 임시정부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위장조직들이 있었는데요. 단둥과 부산이라는 지역을 거점으로 하는데 지역 거점까지는 안 보셔도 됩니다. 이륭양행 백산상회 이른바 위장사업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으로 언급되면 맞다라고 판단하면 됩니다. 이륭양행 백산상회 대한민국 임시정부. 53번 자, 임시정부가 자금 확보를 위해서 발행한 문서. 어떤 문서를 써주고 돈을 받아오지요? 독립공채. 이것 또는 애국공채다라고도 합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독립공채. 54번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직할로 창설된 만주의 군사조직이 있었어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직할이다. 예, 만주의 독립군인데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연결되었다라는 의미예요. 바로 광복군사령부,
광복군 총령. 여러분 요거 뒤에 나오는 한국 광복군과는 다른 겁니다. 예, 1920년대에 활약하는데 중요도는 조금 떨어져요. 그래서 한국 광복군과 다른 그 전에 이름 비슷한 게 뭔가 있었다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왜요? 군사 활동은 직접 지휘가 아직은 안 될 때예요. 20년대. 55번. 대한민국 김정부 직할의 만주 지역의 군사 조직. 뭐라고 하죠? 약칭이 참의부. 예, 20년대 참의부 나오는데요. 육군 주만 참의부. 예, 이게 바로 이제 대한민국 김씨 정부와 관련한 만주 지역의 조직으로 보시면 되겠다. 육군 주만 참의부. 56번. 대한민국 김정부 군사활동을 지휘하기 위한 행정기관도 두었었구나. 바로 군무부라는 조직을 두기도 하지요. 그래서 지금 광복군사령부, 광복군총령, 참의부, 군무부 이런 것들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초기에 나름대로 군사활동을 지휘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기도 했었다. 하지만 실질적인 지도가 좀 어려울 때라 그랬어요. 만주 쪽이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상하이니까요. 57번.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기관지를 발행하기도 하네요. 바로 독립신문이지요. 근대사 때 났던 독립신문과 이름만 같은 겁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독립신문이라는 이름의 출판물을 발행하기도 했구나. 58번.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기록을 담당했네요. 각종 독립운동의 활약상들을 정리해야 되겠죠. 바로 사료편찬소. 대한민국 임시정부 나왔을 때 보기에서 이런 거 들어와도 이게 뭐지 싶지만 하면 됩니다. 사료편찬소 대한민국 임시정부. 59번.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한일관계 당시 독립운동에 대한 여러가지 내용들을 서술한 기록물의 이름은 무엇이냐. 한일관계사료집. 사료편찬소에서 한일관계사료집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기록하기도 했구나. 60번. 1920년대에 국내에서의 민족운동인데요, 주로. 자, 애국개몽운동을 기반으로 하네요. 애국개몽운동은 개화사상을 계승한 운동으로 사회진화론 관점에서 우리 민족의 실력을 키워야 된다. 이거 뭐라고 하죠? 실력양성운동이라고 하죠. 1920년대 애국개몽운동 기반 실력양성운동. 61번. 1920년대 초에 주로 확산되는데 일제의 회사령과 관세를 폐지한 것이 배경이 됐죠. 왜요? 일제가 회사령과 관세령을 폐지했다는 것은 일본 본토의 기업들의 한반도 진출을 돕겠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가 만든 거 우리가 쓰자. 국산품을 쓰자. 조선사람은 조선사람이 지은 것을 쓰자. 물산장려운동이지요. 물산장려운동 회사령 폐지가 배경이 되었다. 20년대 문화통치 시기. 62번에 민족자본기업으로서 김성수라는 사람이 설립했었던 경성방직주식회사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예, 20년대 민족자본이구나. 그 정도 파악하고 넘어가도 됩니다. 63번. 울산장려운동의 시작지역은 정확히 알아두셔야 되겠죠. 어디요? 평양이죠. 그리고 인물 조만식이죠. 이거 대구 아니라 그랬어요. 일제강점기 이전에 국제보상운동과 구분하시면 됩니다. 평양에서 울산장려운동. 64번. 울산장려운동 얘기 나올 때 이런 조직들 함께 딸려 나올 수 있어요. 뭔데요? 자작회, 토산애용부인회 이런 단체들. 울산장려운동. 66번. 1920년대 초 대학교 만들자라는 운동이죠. 최고학부 설립운동. 바로 민립대학 설립운동이 되겠습니다. 1천만 조선인들은 일원씩 걷자 모금동이네요. 이상재와 같은 인물이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민립대학 설립운동.
하지만 이 밀립대학 설립운동은 실패로 끝나고 67번에 일제가 20년대에 대학을 설립하네요. 그것이 바로 경성제국대학, 일제가 설립한 대학교, 1920년대. 68번 민족의 기반을 둔 국가 형성을 목표로 하는 사상이다. 우리 민족의 주체성 확립이 중요하다. 네 글자로요? 민족주의다 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이 민족주의와 대립했었던 게 69번. 민족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계급투쟁이 중요하다. 노동자는 자본가를 타도해야 된다. 이런 사상, 바로 사회주의. 민족주의와 사회주의는 대립하는 측면이 강하죠. 자, 70번. 1920년대는요, 일제 지배와 타협하자라는 주장이 나왔네요. 우리 민족의 독립이 아니라 일제 지배를 인정하고 자치권을 얻어내고 확대하자. 이런 주장, 자치론이죠. 이른바 타협적 민족주의다라고도 하네요. 이렇게 자치론자로 빠지다가 친일 노선 코인으로 갈아탄 이광수, 최남선, 최린 이런 인물들이 있었구나. 자치론자들. 71번 소설 무정을 작성했습니다. 자치론자로서요. 이 사람 누굽니까? 이광수. 그리고 이광수가 1920년대 동아일보에 글을 쓰네요. 일제와 대립하지 말 것을 강조했었던 자치론의 글, 민족적 경륜. 동아일보에 게재된 이광수의 글, 자치론자 이광수. 72번 1920년대 말로 가서 민중을 계몽하자라는 운동이 나타나게 되는데 72번에 바로 언론사 조선일보를 중심으로 해서 전개된 문자보급운동. 73번은요 동아일보가 전개하게 되는데 민중 속으로 라는 의미의 러시아 말이죠. 브나로드. 이 브나로드 운동은요 민중을 계몽시키자라는 이런 실력 양성 운동이지요. 30년대 초입니다. 74번 자 언론사 각각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자. 문자보급운동은 조선일보, 브나로드운동은 동아일보. 75번 1920년대 전반기에 소작쟁의 대표적인 사건이 벌어졌네요. 쟁의 활동은 다툼과 투쟁이죠. 생존권 투쟁인데 소작농들이 지주를 상대로 소작료 인하를 요구했었네요. 자, 사건으로 번진 게 대표적으로 암태도 소작쟁의가 있었습니다. 암태도 소작쟁의. 76번 20년대 말 1929년 노동쟁의 사건이 벌어졌네요. 일본인 강독자가 조선인 근로자를 구타했어요. 그래서 파업을 전개했었던 사건, 신간의 지원도 있었죠. 원산 총파업. 이 원산 총파업은 해외 다른 나라 노동자들의 격려를 받기도 했었습니다. 원산 총파업. 77번 1920년대 전반기 사회주의 중심의 청년연합단체가 있었구나. 1920년대 정도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런 단체도 있었구나. 조선 청년 총동맹, 청년연합단체. 1920년대 조선 청년 총동맹. 78번 1920년대 26년 순종의 서거를 계기로 만세 시위가 일어났네요. 60만세운동이죠. 자, 이 60만세운동은 순종의 서거를 계기로 우리가 다시 한번 3.1운동처럼 일으켜보자. 그래서 사회주의와 민족주의가 연대하는데 여기서 민족주의는 비타협적 민족주의. 타협하자라는 자치론자들은 배격하려는 운동들이 전개되네요. 79번 60만세운동 주도했던 학생단체. 자, 이거 사료에서 많이 나올 겁니다. 조선 학생단체.
학생과학연구회란 단체, 조선학생과학연구회, 60만세운동 주독, 조선학생과학연구회. 80번, 사회주의와 비타협적 민족주의가 60만세운동을 계기로 연대하게 된다 그랬는데, 이러한 움직임을 민족유일당운동이라고 하죠. 민족유일당운동은 사회주의와 민족주의의 연대운동, 비타협적 민족주의. 그래서 좌우합작을 추진하기도 했다. 사회주의와 민족주의의 연대란 뜻이죠. 81번, 중국에서는 국민당과 공산당, 민족주의와 사회주의가 합작하고 있었구나. 이를 뭐라고 하나요? 국공합작이라고도 하지요. 자, 중국. 우리의 민족유일당 운동에 영향을 주기도 했었다라는 측면으로 보시면 됩니다. 82번. 중국 베이징에서 마찬가지로 민족유일당 운동에 영향을 준, 이번엔 단체가 있었네. 우리가 만든 단체. 한국독립유일당 북경촉성회라는 단체입니다. 민족유일당 운동을 꾀하게 생겼죠. 한국독립유일당 북경촉성회. 83번. 사회주의와 비타협적 민족주의의 연대 조직. 자, 신간회라는 단체 설립 이전의 지금 배경 보고 있거든요. 조선민흥회라는 단체. 지금 보고 있는 주제는 민족유일당운동이 그래서 어떻게 전개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자라는 겁니다. 조선민흥회 민족유일당운동 단체 84번이요. 사회주의 단체가 민족주의와 함께하겠다라는 선언을 발표하네요. 사회주의 단체 정우회가 선언을 발표합니다. 뭐 민족주의와 연대할 수 있다. 그래서 85번에 조직이 만들어지지요. 바로 신간회입니다. 신간회의 강령은 기회주의를 배격하자. 그리고 당시 전개된 원산노동자 총파업을 조사하여 지원하기로 결정. 그리고요, 광주 학생 항일운동 좀 이따 볼 건데, 여기에 조사단을 파견하여 민중대회로 열려고 했었던 게 신간회였었죠. 이 신간회는 1920년대 후반 공개단체입니다. 하지만 일제방해로 민중대회는 열리지 못했다. 86번. 1920년대 말 함경남도 갑산 화전민들이 반발했었던, 이거 신간회에서 보기에 잠깐 나올 수도 있는 사건입니다. 갑산 화전민 사건. 우리 주민들이 집단 학살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조사해보자 라는 배경이 된 사건이에요. 87번. 1920년대 말 학생 중심의 항일운동이고요. 자, 광주 일대를 중심으로 전개되네요. 이 운동은 한국인 학생과 일본인 학생 사이 충돌을 계기로 확산되었다. 3.1운동 이후에 최대 만세 시위로 번졌네요. 광주 학생 항일운동. 광주 학생 항일운동은요, 어느 단체 지원? 신간회의 지원이 있었다라는 사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겠죠. 자, 구독과 좋아요 이쯤 되면은 눌러주셨으리라, 예, 믿으면서 저는 다음 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